아빠가 어린이날도 되고 했으니까 원래 5월달 탕수육 먹는 거야. 탕수육은 아직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요. 탕수육 차가워. 아빠가 시켜서 줄게, 시켜서. 형 앉으세요. 공룡이에요. 아빠 공룡이에요. 저는 이거 봐. 위에서 공룡이 나온다. 아 예, 지금 배달 되나요? 아 예. 저 그럼 탕수육 하나 하고요. 저 짜장면 두 개, 군만두 하나 이렇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예.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군만두 시켰어요. 왔대. 아 이제 아니 이제 막 만들고 계실 거야 지금쯤. 이제 아저씨가 대한민국 왕자 집에 온대요. 어 온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대요. 여기까지 온대요. 네. 비니는 거의 다 왔대요. 그때 안 오네. 아예 오실 거야. 시킨 지 얼마 안 됐잖아. 금방 오실 거야. 깜깜해도 오신대요. 라이트 켜고 오신대요. 라이트 켜고 오는데요? 네. 발 안에 있어요. 엄청 커요? 어? 왔다. 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오셨대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아, 예. 아직 오토바이 타고 간대. 다시 가신대요. 자. 자, 이제 앉으세요. 자, 이제 아버지랑 같이 맘마 먹는 거예요. 자, 먹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먼저 먹고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른이 먼저 먹어야 먹을 수 있어요. 알았지? 네. 네. 먼저 먹으면 안 돼. 아기 식탁에 앉은 아이들 챙기느라 아빠는 함께 식사할 겨를이 없었는데요. 젓가락은 잡아도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민규는 안 먹어요. 그거 착해요. 아빠는 같이 먹어요. 이렇게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먹고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어른이 먼저. 어른이 먼저 먹고 돼요. 어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가지고 있을게요. 아빠 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만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먹으면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 이제 먹어요. 그렇지, 이제 먹어도 돼요. 그렇지, 이제 먹어도 돼요. 그렇지. 너무 맛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 음식은, 이 짜장면은. 아빠 어렸을 때는 진짜 특별한 날에만 먹었어. 와, 이거 엄청 크다. 많이 먹었어요. 아, 간이 기대가 안 가네. 아, 벌써 없다. 야, 아버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밥 비벼 먹어야지.
아버지는 보통 하나는 도저히 양이 안 돼서 밥을 이렇게 비벼 먹을 거야. 아빠는 없어 벌써. 아니, 아빠요. 쟤네보다 귀여워. 기차 생겼네. 기차는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길다의 마트를 가지면 안 되지. 나. 대안이 최고. 문 묻었어. 우와 귀여워. 묻었대. 아빠 귀여워. 묻어도 괜찮아. 어. 귀여워. 먹어야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그래 먹어야지. 아 도전해봐. 그렇지 먹어. 아 넣어야지. 흔들려요. 어, 흔들려. 잘 맞춰야지 그러니까. 조준을 잘해야지. 내린다. 짜자라며. 아빠야 집에 다 묻었어. 괜찮아, 묻어도 괜찮아. 젓가락 위에 다 묻었어. 응. 왜 작은 거? 아빠가 먹여주세요. 아빠가 먹여주세요. 아빠가 도와줄게. 아유, 불쌍해. 바닥에 있다. 아, 글쎄, 아, 해봐. 아빠, 이것도 먹어봐. 아, 해봐. 아빠가. 기계가 바다에 가버렸어요. 근데 기계가? 그렇지, 이제 터득했어. 근데 기계가? 그렇지, 이제 터득했어. 고개에서부터 넣어야지. 왜? 나 지웠어. 한세가 이제 알았구나. 아빠 뭐 먹었어요? 군만두. 민국이 거 뺏어 먹었어요? 아니, 주아이 거 뺏어 먹었어. 나야 먼저 뺏어 먹었어? 왜 또 고사지를 해? 달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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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려줘? 네. 뭘 돌려줘? 군만두 돌려줘? 살려줘! 아빠가 군만두 먹어서 미안해. 자, 대안이 군만두 보여줄게. 어, 다행이다. 대안이 여기 있어. 미안해, 뺏어 먹어서. 따가자. 아유. 자, 일로 와봐. 나랑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아, 제가 원래 탭을 좀 오래 배웠었어요. 아빠가 배웠던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거의 한 6개월? 6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만. 그렇죠. 자. 아버지, 선생님한테 탭댄스 배우러 온 거야, 오랜만에. 봐봐, 아버지 어떻게 하나 봐봐. 잘 봐. 아빠 하는 거 봐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네 번 점프. 마무리.
해줬다. 예정 2년 전에 페스티벌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마추어 대회까지 출전했던 송아빠의 숨겨진 과거. 반면 옆에서 현란한 스텝을 밟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삼둥이 엄마. 와, 엄마 실력은 보통이 아닌데요? 아, 망신스러워. 아. 기회가 되면 아이들하고 그걸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내 아이들과 같이 탭댄스 대회에 나가보는 게 또 꿈이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만세 달려요, 만세 달려요. 해봐. 최고. 그렇지! 그렇지! 자, 얘들아, 봐봐. 기차 소리가 어떻게 나? 어? 그렇지, 봐봐. 기차 소리. 기차 소리. 기차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기차 소리. 우와! 우와, 기차 소리 난다. 오, 봐봐, 기차 소리 나잖아. 우와. 발에서 기차 나요? 어, 연구를 해볼까? 그렇지, 우와. 기차 소리 나. 기차 소리 나. 기차 소리 난다. 우와. 혹시 연습곡 중에서 되게 신나는 거 없어요? 완전 신나. 애들 막 그냥 방방방 못 뛰게. 할 수 있겠어? 그렇지. 보다 쉬었게. 슈. 아직까지 뭐 소질을 논할 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래도 아이들 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현실이 안 돼도 좋으니까 애들 더 안 컸으면 좋겠어. 죽구나.
아빠가 휘할래요, 쉬. 어? 휘할래. 어. 쉬!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마세야, 잠깐만. 마세야, 조금만 참아, 참을 수 있지? 쉬통. 어, 쉬통 갖고 올게. 잠깐만, 참아야 돼. 싸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갑. 아메리카노 언데 커피 통만 잠깐만 주실래요? 통. 아, 커피 통. 예, 예. 안테는 희하고인데요. 아이고, 만세야, 너 이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착해. 잘 참아줘서 고마워. 대안아, 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아파? 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빼달라고 할게요. 아니야, 병원 안 가. 아니야, 이제 소아과 병원 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방접종 해야지, 이제. 저는 예방접종 해야지. 예방접종 해야지. 내가 말 드려요? 언니, 안 들려? 아빠, 대안이는 주사 안 맞은대요. 대안이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응. 어? 저 주사 안 맞아요.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안 맞으면 많이 많이 아파요. 근데 맨날 주사 맞다가 언니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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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자, 일로 와봐. 대한민국 만세, 일로 와봐. 이따. 와. 그렇지. 자. 우와! 만세 100 넘었어. 만세 100 넘었어. 만세 100 넘었어. 우와. 대한민국 만세. 아빠. 아이고, 혹시 뭐. 대안이 18.1kg. 만세야, 오늘 뭐 하러 왔는지 알아? 주사 어디 있어요? 주사? 이따가 보여줄게. 응? 주사 어디 있어요? 만세 잘할 수 있지? 우리가 민국이부터 이거! 이거예요, 주사. 응, 나도 돼요. 얼굴도 많이 컸나요? 예, 민국이가 살이 좀 있어서 걱정되셔서 그렇죠? 그냥 자기 성장 곡선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이는 키도 몸무게도 다 97번 선에. 그다음에 만세가 많이 컸죠? 아까. 네, 드디어 100을 넘었어요. 1m를 넘었어요. 이제는 살이 조금 줄어들고 키는 잘 크고 있고. 얘가 제일 작아서 걱정하셨지만 그때는 3번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90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어떻게 엄마 아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아빠가 185, 185. 엄마가 172. 172 정도. 응, 172. 그래서 남자 애들은 185하고 172 더해서 13. 그걸 2로 나누는 게 엄마 아빠의 평균 키예요. 그 중에 5cm 작거나 5cm 크거나. 그럼 180에서 190 사이가 일단 가족력에 의한 예상 예측이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해지겠네. 일단 우리 민국이부터. 아, 근데 제가 혹시 뭐 애들 앞에서 시범 보이는 거 뭐 주사 맞으면 하는 게 있나요? 예, 아빠도 예전에 웬만한 거 다 맞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기본 접종은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장티푸스는 맞아요. 아, 장티푸스 맞으면 되겠네. 네, 장티푸스. 아빠가 주사 맞을 거예요? 시범 보여주면 대현아, 이거 만세도 책 들고 오세요, 그럼. 민국이도 잘할 수 있지? 만세 주사. 아이, 착하다. 주사 맞을 거예요. 오세요. 어, 만세 주사 맞을 거고. 민국이 주사 맞을 거야? 네. 주사 보여줄게. 자, 봐봐. 이게 주사야. 자, 봐봐. 태환아, 이거 주사야, 주사. 다 아빠 맞는 거. 자, 아버지 주사 맞는다. 자, 봐봐. 아버지 주사 맞는다. 봐봐. 봐봐, 이거 주사 맞는 거 봐봐. 민국이도 봐봐. 봐봐, 이거 주사 맞는 거 봐봐. 민국이도 봐봐. 아빠 힘드시면 밑줄 내리세요. 팔 밑줄.
우와. 우와. 아빠 흥분하지 않아. 네. 안 아파? 안 아파. 주사 맞았는데 안 아파. 여기다가 이거 붙여줄게. 우와. 우리 누가 먼저 할까? 자, 민국이. 민국이부터 할까? 자, 저번하고 똑같이 맞자. 자, 민국이. 잘 한번 하고. 언제 해볼래요? 언제 조금만 있다가. 언제 달래? 만세 달래? 만세 조금만 있다가. 자, 자, 연세자.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무자도 센스. 근데 아빠는 안 아파요? 어, 아빠 안 아파요. 민국아, 한 번만. 그리고 아프면 아파요 얘기해. 지금 안 아프지? 안 아파, 안 아파. 끝. 아,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스티커 붙여줘. 자. 아빠 안 울기 약속했잖아. 아파요, 아파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대안이 할까? 대안이 다시 맞고 와야지.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팠어. 대안아, 대안이 약속했잖아. 이거 민국이 안 울잖아, 봐봐. 민국이 아팠어? 안 아팠지? 안 아팠대잖아, 봐봐. 안 아팠잖아. 민국이 울었어. 자, 이제 누르고 있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대안이 전에 안 아프게 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자, 이렇게 봐. 아직 안 하고. 우리 누가 할까? 대안이 할까?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끝. 다 했다. 끝났어. 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어. 선생님, 안 울었어. 어, 어, 겨워. 어, 오늘. 오늘 주사 맞기로 약속하고 있는데. 안 할래? 그래, 안 할게 지금.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이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대안이 혼자도 잘하고 울지도 않았어. 근데 못하겠어? 한번 해보고 잘하면 선생님이 맛있는 비타민 줄게. 아니, 아빠야. 아니요, 아빠. 여기로, 여기 이렇게 잡아봐봐. 이렇게 잡고, 응. 아프면 얘기해. 지금 안 아프지? 아파요, 응. 아파요. 지금 안 아파요. 아파요. 응. 이제 아파요. 주사 아파요? 이거 아파요? 희한아, 아빠 봐봐. 희한아, 이거 뭐야? 이거 아파요. 이거 봐봐. 주사 아파요. 이거 봐봐. 이게 뽕 나온다. 이거 봐봐. 이게 뽕 나온다. 응. 끝? 다 했다. 아파. 끝났어. 아이, 싫어. 아파. 끝났어. 미안. 아팠어. 아파. 다시. 어, 미안. 잠깐 숨 크게 쉬어봐. 아파, 아파, 아파요. 오, 그래도 혼자 잘 맞았어. 주사, 만세는 주사 안 맞아요. 미안해, 아, 그래도 아빠가 안 잡아주고 혼자 잘 맞았는데? 아니, 만세 주사 안 맞아요. 아, 착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팠어, 아팠어. 아프게 정상인 거야. 아빠. 선생님이 아니야. 주사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뭘 설명해 주신대.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아빠. 주사 이거, 이거는, 이거 물어봤지? 응.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입안에다가 탁 하면 기침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근데 만세 주사 안 맞을 거야. 응. 그다음에 이거 해봐. 이거는 어? 어? 이건 뭐야? 비가 나온다. 비가 나오지? 여기 손바닥에 해봐. 시원하지? 응. 안 아프지? 응? 안 아파. 그래, 안 아파. 우리가 아 소리 내볼까? 아. 위안을 보고, 어우, 제일 잘하네. 아 소리 내봐. 위안을 보고. 그때 만세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어? 주사 맞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아빠, 아빠, 아빠. 아파요. 알았어. 아니, 아빠. 지금 안 해.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다. 눈을 가릴까요? 아니요. 안 가릴까요? 안 보여요. 어, 저 뭐야? 저 뭐야? 아픈 얘기 끝. 라스라스가 아, 힘들어. 이거 너 아까 달라 그랬지? 비타민 주자? 아, 저기. 비타민이야.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비타민 무슨 맛 나? 무슨 맛 나? 포도 맛. 포도 맛이지? 포도 맛이야. 맛있어? 응. 어, 다음에 잘하면 또 줄게. 응? 비타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만세도 이거 붙여줄게. 자. 붙여줄게. 여기다. 잘 참았어, 착해요. 만세 잘 참았어. 다 오고. 아유, 또 아유, 알았어. 의사 열 대 맞을 거 한 대로 줄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안녕.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 어, 아프게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우리 가을에 또 보자. 네. 어, 가을엔 씩씩하게 혼자 잘 맞아야 돼. 네. 네. 어이, 착해. 아이고, 대답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봐봐.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우와. 아이스크림 좀 만들고 있어. 저기 봐봐요. 이모들이 열심히 만들고 계시잖아, 지금.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더 달콤한 솜사탕의 콜라보레이션. 이거 솜사탕하고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 만세 산타클로스. 뛰어서 먹어, 뛰어서 먹어. 간지러워. 아빠 간지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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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가 먹어요. 아빠. 아빠. 민구가 일로 와봐. 대안이가 가운데 앉아서 만세랑 민국이 나눠줘. 나눠 먹어. 만세 엄청 큰 거 줘. 대안이야. 대안이야. 대안이가 만세 큰 거 줘. 큰 거. 근데 민국이는 작아. 근데 엄청 큰 거 줘. 아니야 작아. 밥 먹어야 돼. 아니야 작아. 만세 작은 거 먹을래, 대안이야. 대안아, 민구도 줄래. 아. 아. 니들이 아빠보다 낫다야. 만세 혼자 먹으면 안 되죠. 대안이하고 만세 나눠줘야 돼, 알았지? 네! 그래. 네! 그래. 자, 이제 민국이도 먹고. 대안이 하트, 대안이 하트. 어, 대안이도 주고. 만세 하트. 만세도 하트. 어, 만세도 줄 거야, 이제. 만세도 줘. 아.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커요. 큰 거, 큰 거. 만세 큰거 이거 그래 그래 그 만세 줘 만세 줘 만세 줘 만세 줘 그렇지 말 착하다 어 만세 입 묻었네 아빠 만세 입 닦아줘요 어 이따 닦아줄게요 다 먹고 닦아줄게요 네 만세 묻어도 돼 그래 묻어도 돼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돼 알았지? 아빠 여기요
아이 고마워. 아 눈물 날 것 같아. 아이 고마워. 아빠 먹어봐요. 아빠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눈물? 고마워. 눈물이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날 것 같아. 고마워. 만세도. 아, 오늘 하루에 피로가 다 풀린다 민구가 너 때문에. 숨든 새나라의 어린이 민국 만세와 아직 꿈나라 여행중인 대안이. 그런가 하면 부엌에선 송주부의 아침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삼등의 아침 메뉴는 영양 만점 참치김밥. 잘 먹는 삼둥이를 위해 참치도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고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마요네즈도 살짝. 삼둥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만세야 우리 소방차 만들지. 소방차. 자 이제 맘마 먹자 이리 오세요. 배가 아파요. 아빠 물 주세요. 배가 아파요. 아빠 배는 소악순 만세 배는 똥배 쑥 내려가라. 아빠 손은 약손 만세 배는 약.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어요. 어 금방 내려갔네. 신수연이 난 민국 할아버지네. 이건 대한 할아버지네. 아빠가 붙여줄까? 기어봐. 수염이 붙어요. 수염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봐봐. 봐봐. 만세 쿵푸 팬데야 봐봐. 자. 먹으세요. 먹을게요. 아, 착하다.
오늘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랑 소방서 갈 거야, 소방서. 소방서? 어. 이거 봐봐. 소방차야, 소방차. 아, 애기 소방차도 있어요. 맞아요. 애기 소방차도 있어요. 경찰차도. 경찰차는 없어. 어떡하지? 경찰차는 경찰서 가야 돼. 어? 불났어요, 불. 어디 불났어요? 어? 여기 불났다. 어떡하지? 강아지 집에? 어, 강아지 집에 불이 났는데 여기는 골목길이 좁아서 이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큰 소방차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 미니 소방차. 그렇지! 그렇지! 미니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끄는 거야. 박수! 소방차 마니아 삼둥이의 소방서 나들이. 소방서 가면 소방관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야 돼요. 아이 착하다 만세. 평소에 원래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 방독면 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소방차 좋아해요. 소방 체험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마침 또 가까이 있고 해서 가서 체험을 해보려고. 이야. 소방이다. 아, 소방차. 아빠 물탱크차 나왔어요. 이야, 물탱크차 나왔어요. 아빠 사다리차 있어요. 아, 사다리차도 있어요, 그죠? 아빠 사다리차 두 개 있어요. 이야, 사다리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우리 이제 소방관 교육받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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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착하다. 대한민국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빠의 만세도 소방관 됐네요. 소방관 왔으니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만세 소방차. 만세 소방차. 그다음에 민국이 소방차. 그렇지. 민국이 소방차도 타보고 소화기도 해보고 그리고 연기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떨까요? 만세 소방사가 불을 끌 거예요. 민국이 소방차. 119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친구들은 제일 먼저 불이 난 것을 알려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소방차. 불이 하라고 하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불이야. 어디 불렀지? 어떻게 불러야 할 거야? 한번 볼까요? 오,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불났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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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봐요. 증강 아저씨가 지금 와. 불이야! 우와, 아저씨가 멋지게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어요. 아, 친구들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물소화기 한번 써볼까요, 친구들은? 이제 대한이가 불 끄는 거야, 네, 저기. 여기도 불이 났어요. 대한이가 불 꺼보자. 자. 여기 안전핀을 먼저 대한이가 뽑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손 놓고, 이거 손 놓고. 하나, 둘, 셋. 뽑았어요. 그 다음에 호스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 어, 아가! 안 돼요. 하나, 어, 아가! 안 돼요. 어, 아가! 안 돼요. 네. 예, 이렇게. 어우, 야. 불이 잘 끄고 있어. 만세도 여기서 만세 보자.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호스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멋있다. 아유, 달콤해. 빨갛다. 이야, 잘했어요. 만세. 네, 됐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 할까요? 뒤에 친구랑 바꿀까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다. 달릴 거야 돼.
아니야, 누나 해야지. 이리 와봐요. 누나 하는 거 보자, 이거 뒤에서 그렇지, 아이스하다. 소화 훈련에 이은 다음 훈련은 좀 더 고난이도의 수평 구조 훈련. 이 훈련은 각종 산악, 순환사고 시 유용한 인명 구조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와, 올라가네요. 이제 아빠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아니, 저쪽으로 가자. 아저씨. 아니, 아빠야. 아저씨를 손 아빠한테, 잠깐만. 위에 잠깐, 위에 잠깐. 위에 잠깐. 잠깐만. 자. 아빠 하는 거 봅시다. 아빠 하는 거 보자. 아빠 하는 거 보자. 네, 손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좋아. 아빠, 화이팅. 아유. 아빠, 화이팅.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삼둥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땐 하나같이 겁에 질러 대성통곡을 했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제 대안이가 해보자. 자, 가서 대안이가 한번 타보자. 귀여워요. 해봐요. 귀여워요. 자, 일로 와봐. 이제 대안이가 해보는 거야. 대안이 하고 싶대요. 대안이 할 거예요. 대안이. 네, 자, 대안이가 하고 싶대요. 대안아, 넌 할 수 있어. 그치? 준비. 자, 갈 거예요. 대안이 출발한다. 대안이 출발한다. 역시 장남 대안이. 용감하게 해내줘서 고마워. 자, 우리 박수 치자. 이리 와봐. 자, 대안이 좀 와보세요. 형의 멋진 모습에 용기를 얻은 민국이도 출발. 화이팅! 민국이 화이팅! 민국이 화이팅! 민국이 화이팅! 역시 민국이 포즈 좀 잡을 줄 아네요. 이야, 야, 민국이 잘했다. 여기 도덕올래 잠시. 마지막으로 막내 만세까지 도전. 갈 거예요. 갑니다. 만세, 팔 벌리세요, 팔 벌리세요. 자. 아, 좋아. 저거 봐봐. 그냥 저거 봐봐. 이야. 만세 화이팅! 만세 화이팅! 비록 조금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와 형의 응원을 힘입어 성공입니다. 안 무섭죠?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아이들. 때론 처음 만난 세상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만세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고급차, 고급차. 고급차, 고급차.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일로 오세요. 달려라. 실제로 불 난 거 이렇게 불 끄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 직접 그 소화기로 이렇게 불도 꺼보고, 놀이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된 것 같고, 전에 폴리 로봇카 폴리 체험 갔었을 때는 다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셋 다 무서워하지 않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성장한 것 같아요. 마트를 찾은 삼둥이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만세가 서훈이 서준이다. 서준이, 서훈이 어디 있어요? 서훈이, 서준이 어디 있죠? 아빠 수바. 아빠 수바. 수바, 수바. 그렇지, 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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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아빠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야, 이건 뭐야? 안 나오고.
쭈꾸미래, 쭈꾸미. 문어, 문어. 아니야, 아니야, 쭈꾸미, 쭈꾸미. 문어 생겼다. 문어 친구, 쭈꾸미. 삼계탕 하려고 그러는데 닭이 어디 있어요? 축산으로 가세요. 축산이요? 해봤냐고요? 한 번도 안 해봤지, 당연히. 닭죽이 될까 봐 걱정스럽긴 해요. 오, 여기 닭 있다. 어디? 어디? 아, 이게 닭인가 봐. 아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들려줬어요, 아빠. 이야, 아유, 착해라.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대안아 민고한테 와봐. 아빠 삼계탕 할 건데 민고 대추 사올 수 있어? 네. 대추? 그리고 대추 사와. 뭐야? 일로 와봐. 만세는 가서 밤 사와. 밤. 대안이 가서 마늘 사와, 마늘. 마늘, 알았지? 네. 마늘. 마늘 사와. 대추 어디 있어요? 여기. 아빠 대추 샀어요. 대추 어디 있어요? 여기. 대추가 불었네, 그치? 이거는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대추 샀어. 대추. 다 먹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줄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줄까요? 이게 뭐야? 아버지 다이어트하고 사온 거야? 어? 고마워요. 어머니, 대추 어디 있어요? 네? 대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대추예요. 아빠 눈이 대추 사였어요. 이야! 대추. 우와! 민국이 성공했다. 아이고 이뻐. 대추 여기. 아이고 성공했다. 대추. 우와! 민국이 성공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대추 어디 있어?
있어요. 이제 만세 반이잖아. 대안아 마늘 사와야지 마늘. 이거 너무 서글퍼서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늘? 이거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네. 마늘 사야 돼? 마늘 여기? 마늘. 아빠 여기 마늘 사봐봐. 아빠 이 마늘 사야 왔어요. 야! 마늘. 아우 똑똑해. 마늘. 아우 똑똑해. 아유 똑똑해. 아빠. 정말 난 하나도 성공하려고 생각 안 했어. 정말 정말 생각 안 했어. 물론 뭐 시키지 않은 것들만 갖고 오긴 했지만 유구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어서 집에 갖고 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감격스러웠던 장보기를 마친 삼둥이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리 와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아버지랑 이거 조리할 거야. 잡아봐. 만져봐봐. 이게 뭐야? 야, 아버지 태어나서 생강 처음 잡아봐. 아우. 봐봐, 이거를.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벗겨지는구나. 자. 이렇게. 아, 깜짝아, 아이고. 아, 깜짝아, 아이고. 밖이 살아나는 줄 알았어, 민구가. 이야. 얘는 아프대요, 다리가. 아빠, 여기 피가 났어요, 피. 피가 났어요? 아이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대요, 병원. 한번 먹어볼까? 먹으면! 먹었대. 아빠는 이제 요리예요, 요리. 아빠 여기 넣어주세요. 자. 어, 그거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민국이 신통방통하네. 거기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 불린 쌀을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를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봐봐. 됐다. 봐봐. 자, 자. 꼬리도 자르고 지방도 다 제거하고 봐봐. 얘들아, 그날 찍은 우리 동화책 나왔어. 지난번 충격적인 비주얼로 많은 웃음을 줬던 삼둥이의 동화책 촬영. 운동하지! 대안아 운동하지! 과연 어떤 동화책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야?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둥이야.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예요. 이거 누구예요? 민국 돼지. 이거 누구예요? 대안 돼지. 그렇지. 제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물 나벽에 집을 짓었는데 어? 만세이나 공주다. 만세이나 공주 노래 불러봐요. 나나나나나나. 아. 예쁜 목소리가 아닌데? 아빠 대한왕자. 대한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어. 근데 민국이 어디 갔어요? 민국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우와 민만하다. 이거 봐봐 민국 마녀야. 자, 자, 재밌었어요? 아이고 확실히 너희들 얼굴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는구나. 보람이 있다 아빠가. 처음 끓여보는 삼계탕 치곤 비주얼은 꽤 그럴싸한데요? 냄새 끝내준다. 우와.
내 사랑해.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보고픈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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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나나나 나나나나 웃는 모습 매일매일 보여줘. 자, 이거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삼계탕이야. 어른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되지?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먹고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빠, 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만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이제 먹어요. 만지기만 하세요, 만지기만. 먹으면 안 돼요. 만져요. 만지는 건 괜찮아요. 삼계탕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 아빠는 풀만 먹을게.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어른이 먼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아빠 이제 먹어요. 이제 먹어도 돼요. 아빠는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지. 고기도 이렇게 먹고. 닭은 날개야. 그것도 먹어도 이게 다리잖아. 다리가 맛있게 먹어. 뼈야, 뼈는 고개다 내려놓으세요. 뼈를 먹어요? 뼈는 먹는 거 아니야. 맛있다. 대리가 뼈 빼줄게. 대리가 뼈 빼줄게. 그래, 뼈 빼줘. 대안이가 뼈 빼줘. 그렇지. 살만 민규가 해줘. 오, 착하다. 봐봐. 봐봐. 그래, 아유, 착하다. 봐봐요, 똥꼬 났어요. 똥꼬 났어. 봐봐. 이 안에 다 밥이잖아. 이 밥을 먹어야지, 밥을. 잘 먹는다, 만세. 살 먹어, 이거 살. 우와, 이거 맛있다. 살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잘 먹는다, 대안이.